다음에 오늘의 명언까지. 저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포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휴식을 취하기를 원한다. 부포 보관 가방이 크다고 투덜댄다면 장고제비가 되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 앞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부포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각 회사별 부포통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별로 가격대를 알려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상품은 고시공방 제품이고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안에 있는 통만 살 수가 있어요. 그건 8만원이고 가죽 케이스가 만원, 4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9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12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제품은 하늘소리 국악기의 제품이고요. 얘는 이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12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제품은 장인 국악기라고 안양에 있는 곳인데요. 얘는 35,00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혼자 다른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판매하지 않고요. 제가 만든 화구통이에요. 이 하드보드지를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만든 저의 개인 부포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고시공방 제품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제가 언제 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오래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벌써 이런 데가 많이 까지고 사용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링도 달아주고 예쁘죠?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를 장구인 줄 좀 많이 알아요. 그만큼 좀 부피가 큰데요. 이렇게 열면 이런 통이 나옵니다. 제가 요 껍질도 한번 까볼게요. 요렇게. 그래서 아까 이 케이스 빼고 요것만 했을 때는 8만원이고 요거에 따라서 1만원, 4만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요렇게 돼서 안에는 종이로 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약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금장치를 열어주면 뚜껑이 열립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뚜껑에 보면은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왜? 이게 뭐야? 이런 부포통이 있어? 제가 말했던 저런 식으로 많이 보관을 해서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와 이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직접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설명서를 붙여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넣고 어떻게 꼽고 하는지 순서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 꿀팁까지. 이 고시공방이 이제 국내에서는 그래도 부포로 보면은 되게 많이 팔리고 있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또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부포 관리법에 대해서도 네 가지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명언까지. 저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포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휴식을 취하기를 원한다. 부포 보관 가방이 크다고 투덜댄다면 장고제비가 되어라. 되게 뼈가 있는 아주 명언인데, 그러니까 이 부포통이 큰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를 보면 이렇게 원통이 하나 있어요. 이걸 보면 이 안에 물체가 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성품이 이 통이 있고 이 중간에 원판이 있습니다. 집게가 있고요. 이 심지 같은 짧은 심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포를 먼저 이 원판에다가 끼워요. 끼워서 얘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집게를 여기다 이렇게 꼽습니다. 꽂으면 이 집게로 고정이 돼서 더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도 안 내려가고 이대로 이렇게 넣는 건데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사실 좀 이 바람 때문에 부포가 이렇게 돼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부포를 먼저 이렇게 집어넣고 얘를 이 구멍을 물체에다가 끼워요. 이 안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에서 집게를 집고 놓는 거. 얘는
이 물체가 이 안에서 흔들리는 거를 방지를 하고 또 이 위에 공간에 상모나 번거지나 다른 소독물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 물체가 휘지 않도록 얘를 보호해주는 역할로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얘는 그냥 빼고 여기다가 잘 이렇게 테트리스를 해서 넣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부포를 지금 꺼내보면 이런 식으로 보관이 돼요. 그러면 부포가 이 안에 빨간 게 안 보이고 너무 이렇게 오그라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뒤집어서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예쁘게 저희가 모양을 잡으려고 상모도 이렇게 까놓거든요, 부포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상모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보관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도 조금 모양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장점은 부포를 있는 그대로 보관을 할 수가 있다. 어떤 이 안에 빨대라든지 그 이 친구들의 그 깃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마찰 없이 있는 그대로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뭔가 안 쓸 일이 있다 그럼 이 통에 저는 보관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깃털깃털들 사이에 솜털들도 막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밖에 보면은 이렇게 장구집처럼 여기에 뭔가 채를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여기도 활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어깨끈을 여기에 이렇게 달아서 어깨끈을 조정을 길이 조정을 해서 어깨에 이렇게 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는 거죠.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부피겠죠. 우리 사장님께서도 부피가 너무 크다고 그러면 장고제비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부포통이 부포를 가장 뭔가 컨디션을 좋게 보관을 해주는 데 비해서 많이 메고 걸을 때는 힘드니까 이제 이런 이동용 화구통에다가 넣어서 가는 식을 조금 선택을 했고, 지금은 차가 있는 멋진 언니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통째로 넣고 내려서 공연장까지는 얼마 안 걸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좀 유지를 하는 편이죠. 그러면 두 번째 부포통으로 한번 가볼까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양면이 이 케이스가 뚜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엽니다. 짜잔. 이게 장구라면 이건 약간 북 정도의 느낌이 나네요. 소리북? 약간 큰 소리북?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앞뒷면이 좀 다르거든요. 이쪽을 보면 세숫대야 같은 게 들어있어요, 스펀지가. 이게 아주 이 부포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실 이 구멍이 있고 이렇게 나무로 뭔가 고정을 해놓은 듯한 것들이 있고요. 자, 이쪽에 보면은 여기는 스펀지랑 뭔가가 좀 조금 더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 부포통을 꺼내서 얘는 이 구멍으로 여기를 낄 거예요. 이 구멍으로 여기를 이렇게 끼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조금 눕혀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이 빨간 꽃대를 통과시켜서 이 부포의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주고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닫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고시공방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집게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집게가 없어도 되는 이유가 이쪽으로 여기 스펀지 있는 쪽으로 꺾어서 여기에 자석으로 딸깍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고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 부포 같은 경우는 이게 고시공방 부포인데 뭔가 안 맞는지 여기 자석이 지금 잘 안 붙어서 그런데 이렇게 다른 부포를 제가 하시는 걸 봤는데 여기 딸깍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부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조사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포통을 받아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손잡이가 여기 있으면 부포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쏠릴 텐데? 이런 걱정이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쭤보니까 요 친구. 이게 어떤 거냐면 부포를 이렇게 썼을 때 진짜 나사와 아구가 딱 맞아서 꺾이는 데는 요 정도가 이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위에가 조금 더 처지고 아래는 더 내려가게 돼요. 오래 쓰다 보면 부포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다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래 쓰다 보면 위에는 처지고 아래는 내려가는데 이 부포가 만약에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게 틀어지겠죠. 그래서 이 모양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얘가 이 부포를 모양을 계속 잡아줘서 얘를 열고 이렇게 해봤을 때 이렇게 돼도 여기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이 털이 일방적으로 처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위험 요소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부피가 줄었다는 점이죠. 부피가 줄었고 이 줄었지만 그 털 부분에는 어떤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휴대성과 대신 조금 더 이런 털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금 신경 써야 할 점은 여기 이렇게 물체가 꺾이는 부분인데요. 부포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꺾여서 길을 들이기도 해요. 특히 사물부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뒤로 잘 꺾이게 이렇게 길을 들여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꺾어놔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포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훨씬 길을 들이기 편하다. 근데 이게 내가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면 엄한 곳이 풀리기 때문에 이 연의를 할 때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이렇게 돌려서 매직으로 여기다 표시해놔요. 가운데를. 또 이것도 돌리면서 이 안에 추도 돌아가면서 가운데가 안 맞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꿀팁이에요. 상모를 할 때 여기다 가운데를 맞춰놓으면 조금 더 부포가 예쁘고 연의할 때도 길들여놓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포통은 장인국악기의 부포통입니다. 제가 아까 안양이라는 언급을 했던 게 장인국악사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기 아산 쪽에 있거든요. 그거랑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안양에 있는 장인국악기의 제품이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우리 서희의 꿀템에서 나왔던 대포 아닌가요? 뿡! 했던 그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약간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마침 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희가 샀을 때보다 조금 개선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뚜껑을 열어보면 되는데 짜잔. 뚜껑에 이렇게 양쪽으로 뚜껑이 일단은 열리고 안에는 그냥 이렇게 종이로 된 통을 손잡이를 연결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한쪽에는 이런 막대가 있고 한쪽에는 약간 소주잔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개선된 부분인데 얘를 자석처럼 지금 뗐다 붙였다 해가지고 이 꽃대에다가 낍니다. 낄 수가 있어요. 이게 흐물흐물한 거라서. 그래서 이게 부포통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 맨 아래 뚜껑에 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얘가 이 부포가 안에서 막 흔들리거나 이렇게 틀어질 수 있는 걸 좀 더 방지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위쪽 뚜껑은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끼워서 이 통이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얘네들 이렇게 흔들리면서 털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좀 방지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일단 사이즈를 보면 이 셋 중에서 확연하게 너무나도 작고 가볍습니다. 네, 그 점에서는 가장 이 부분이 휴대성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포를 거꾸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거꾸로 집어넣는다는 점에서 약간 깃털에 데미지가 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얘를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이라서 사실은 이게 제가 만든 부포통이잖아요. 이게 이동용으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넣는 건데 저도 이걸 좀 크게 만든다고 만든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말고 여기 통을. 근데 통이 사실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깃털과 깃털 사이에 이 물체에 연결해주는 것들이 빨대인데
빨대는 여러분 많이 접으면 당연히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뒤로 댔다가 앞으로 댔다가 뒤로 댔다가 앞으로 댔다 하면은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딱 부포가 탁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빨대에 힘이 없게 되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포를 이렇게 까디짓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넣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게 좋은데 항상 우리가 모든 연의자들이 이런 통을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제가 이거를 구매하면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자제분들이 예고를 다니신대요. 근데 이제 큰 부포통은 버스를 안 태워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위한 사랑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 발견했는데 그 사장님께서 조금 더 이제 길이를 늘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포가 좀 큰 부포거든요. 우도 부포라 좀 깃털이 큰데 얘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해서 끼워서 닫으면 되지만 저는 닫지 않겠습니다. 이게 찢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뒤에 있는 사물 부포는 딱 맞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닫고 뭐 책가방이나 아니면 손에 이렇게 들면 끝! 그래서 얘는 휴대성이 아주 강력한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해외를 나간다 그럼 어떤 부포통을 가져가실 거예요? 아, 이 친구 아니면 이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얘는 캐리어 안에 위탁 수하물로 들어간다 하면은 사실은 겉에 캐리어가 튼튼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가장 부피가 작으니까요. 근데 뭔가 조금 쿠당탕탕 이런 튼튼성을 필요로 한다 그럼 이 친구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좀 테이프로 떨어지지 않게 잘 싸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튼튼하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 부포를 연습하게 되는 제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물을 해준다 그러면 어떤 걸 해주실까요? 하나만 선물한다 이거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자니까 팔아 제 제자니까 사랑을 담아서 이제 이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보관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부포통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오늘의 리뷰는 저의 사심이 가득 차있는 리뷰입니다. 늘 저의 리뷰는 저의 사심으로 가득 차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용하는 부포들을 이렇게 다양한 좀 부포통을 좀 수집을 하면서 같이 좀 공유를 해보고자 했는데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 키미키미!